네, BFG가 무엇을 뜻하는 약자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끼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BFG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공식적으로는 barely? 네, barely finished. barely finished guitar. 거의 마감이 안된 기타, 이런 네. 말이죠. 그래서 딱 보면은 이 그 가뭄에 논바닥 갈라진 것 같이 쩍쩍 갈라져 있고요. 그 랠릭 같은 느낌의 까진 예, 그런 느낌도 보실 수가 있고요. 피니시가 전혀 두껍지가 않고 그냥 아예 한 번만 네, 그냥 네, 예. 나무 결이 그대로 드러나서 딱 만지다 보면은 이런 데는 거의 보면은 이 오래된 거슬거슬한 이 느낌이 예. 이건 거의 세게 하면은 손에 상처가 날 정도로 네, 거칠게 나무가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좋네요. 뭐 넥도 그런가요? 넥도, 넥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네요. 뭔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다행히 프렛은 뭐 막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 잘했어요. 네, 이런 거친 느낌 자체가 아주 특징적인 그런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barely finished 기타가 공식적인 약자인데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best friend Gibson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베스트 퍼킹 기타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베스트 퍼킹 기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 아, 좋은 말로 할 수 있거든요. 졸라 좋은 기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느낌으로 썼다기보다는 이게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과연 어떤 느낌이 이 기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약자인지 저희가 이따가 약자로 한 줄 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깁슨 US의 2018 BFG를 하기 전에 예전에 저희가 BFG 좀 오래되긴 했는데 게리 무어 모델도 했었고 예. 일반 BFG도 했었고 했었는데 일단 가격은 지금 2018 때 나머지 기타들이 거의 대부분 200만 원대가 올라가면서 SG 200만 원 시대를 맞이하면서 야 이거 좀 부담된다 이랬었는데 거의 이거는 좀 2018 깁슨의 미끼 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머지 다 올라갈 때 그런 어떤 심리적인 반발감을 줄이기 위해서 상품 하나 잡아가지고 딱 그 가격 깎아가지고 미끼 상품처럼 내놓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약간 그게 이걸 겨냥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격이 쌉니다. 127만원에 권속가에 할인 10% 적용해서 114만원. 예전에 거의 뭐 저희 그 주니어 모델들 네. 연상시킬 만큼 저렴한 가격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2018 깁슨이 나온 상황에서 깁슨 USA를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이라면 바로 이 BFG가 되겠네요. 그러네요. 야. 네,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8cm, 두께 45mm, 그리고 12플리트 뜰레가 79mm로 두터운 편입니다. 탑은 플레인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는데 뭐 이게 뭐 플레인 메이플인지 뭔 메이플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볼 수가 없어요. 네, 바디 마호가니에 맥은 마호가니 라운디드 그리고 토레파이드 그라나딜로 지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머신헤드는 빈티지 스타일 키스톤이고요. 너트너비 43.053mm 테크토이드 너트고요. 지판 공률은 305mm 반지름의 로우 프로파일 22프렛까지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24.75인치 629mm 깁슨 스탠다드고요. 오픈 코일 험버커 픽업입니다. 투 볼륨, 투톤, 토글 스위치, 튜너매틱, 스탑바 텔피스, 세팅 피니쉬. 이거 뭐 피니쉬라고 볼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베어리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무게는 상당히 가벼운데요. 뭐가 없어서 그런지 목재가 11, 가벼워서 그런지 28. 1128 맞추실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가벼운 걸 못해. 통기타를 안 해가지고 고스틱 기타. 저 통기타 가서 또 거의 저요 요새. 3.12. 우와! 아깝다. 네, 간만에. 아, 네. 아우, 간만에 이거 퍼펙트 한번 해보나 했는데 실패. 3.12. 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정확도 있게 맞춘 게 너무 오랜만이라. 아, 진짜 잘했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걸 뭐 잘했다 그래야 되니? 예,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는 참 또 뭐 많으네요. 우렁차고 뭔가 우렁차고 크고 그런데 네. 재료가 많지는 않네요. 재료가 많죠.
팬더처럼 묵직하고 좀 다크한 앰프보다는 마샬같이 좀 게인풀한 앨범이 좀 앰프가 좀 잘 맞네요. 네. 좋은데? 좋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렁차고 크기는 큰데 재료가 별로 없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반찬이 몇 개 없어. 뭐 네. 김치, 간장 이렇게 나왔는데 밥만 이만큼 준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밥을 잘했어. 밥이 밥 맛있어요. 밥을 맛있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 뭔가 많진 않은데 그래도 우렁차고 기본 재료가 충실한 느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심플하게 그런 깁슨 USA의 매력을 되게 아주 심플하고 일차원적으로 딱 담아낸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반주에 묻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샬로만 다채롭게 마샬로만 쳐야지. 반주에다 묻혔을 때 이런 심플한 매력이 더 팍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밥이 맛있기 때문에 어떤 반찬에다 먹어도 밥 맛은 좋더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좋은데요, 저는? 네, 좋아요. 되게 114만 원에 요새 뭐 우리가 깁슨 USA를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네, 옛날에 무슨 뭐 LPGA, 뭐 SGJ 이런 것도 다 없어졌고 뭐 스튜디오 모델들도 가격이 다 올랐고 그랬는데 BFG 모델로 예전에 그런 싸게 가져가는 깁슨의 매력, USA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운드가 배음이 많고 재료가 많고 쓸 수 있는 옵션들이 많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 한 방에 그 기본기가 잘 되어 있다. 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BFG로 주세요. 네, BFG. 네. 병호 풀 게인. 병호 풀 게인.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네. 아침 식사 브렉퍼스트 고봉밥. 좋네요. 브렉퍼스트 고봉밥. 네, 병호 풀게인. 네, 딱 어울리는 그런 별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밑에다가 재미있는 BFG에 네, 어울리는 약자를 달아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네, 베스트 프렌드 기프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이건 점수에 무게 점수도 포함하려고. 그러니까 가벼운 기타가 너무 좋아요. 아, 네네. 무게 점수. 네, 그냥 0.5를 더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14만원. 가격도 좋고, 네. 무게도 좋고, 그 용도가 확실해요. 기타가. 네, 확실합니다. 네, 점수 좋으면 락 하시죠, 락. 9.0, 8.5.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여기에 조금 더 그 따로 쳤을 때도 좀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 있었으면은 충분히 9점 받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심플한 정도가 분명히 사람마다 이 취향을 탈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약간 한 단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봤고요. 예, 백픽업은 좋은데 이 프론트가 네. 피구공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예. 다른 옵션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피구공이 하나 달려있으면 예.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확실히 해상도는 좀 떨어져요. 예, 약간 떨어져요. 약간 뭐랄까 어떤 느낌이냐면 좀 보리밥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예, 섞여 있죠. 투박한, 투박하고 꺼꿀꺼꿀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약자로 한 줄평 안 주고 그냥 일반적인 한 줄평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깁슨이 만든 스피어. 깁슨이 만든 스피어. 그러네요. 예. 딱이네요. 예, 깁슨이 만든 스피어. 네. 스피어도 용도가 확실하잖아요. 사장님이 OEM 받은 거 아니에요? 네. 메이드 인 코리아인가? 그러게요. 네. 깁슨의 최전방이네요. 깁슨 네. 최전방.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아, 이게 너무 옵션이 너무 없어요. 너무 그러니까 좀 없죠. 네. 예, 식당 가면 이렇게 안 시켰는데 팍 주는 집 있죠. 그냥. 아, 네. 저희는 곰탕입니다. 그러니까 아, 두 명. 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BFG 모델 뭐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았던 기타라 아, 다행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깁슨의 2018년도에 비싼 가격에 뭔가 화가 났을 때 예.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닐까 아, 이번 깁슨의 쿨링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2018 BF 전버 가지고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